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30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신임 회장을 교체하고 선교 과제를 논의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를 도우며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연결합니다. CTS는 다음 세대 연중 기획으로 대재앙으로 불리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출산의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12일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 있는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